아, 좋아. 아. 아우, 추워라, 씨. 우한에 죽겠다, 지금. 자, 저희가 오늘 찾은 곳이 방파제가 아닌 좀 이색적인 곳을 찾았습니다. 이야, 여름 덥죠, 그죠? 저희 복장 보이십니까? 여기가 아이스링크입니다. 네, 겁나게 춥습니다. 아싸. 우리 진행자 4명 중에 한 명이 패딩을 탈의하겠습니다. 설마. 오. 그럼 제가 언제 찌를까요? 아, 보고 찌르면 안 되고 바로 찔러, 그죠? 에휴. 역시. 이게 뭐고? 어, 시원하겠다. 여기까지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내 눈물이 다 난다. 자, 빨리 설명 진행해 주십시오. 풀치 시즌이 이제 금어기가 끝나고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사용하는 로드, 볼락 로드죠. 볼락 로드 보시면 기본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뭐 권장 사양의 뭐 줄 라인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저희 루어 무게가 있습니다. 지게드인데 이렇게 반대 바늘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역지게드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치 전용 지게드죠. 가위로 여기 헤드 부분을 좀 잘라줍니다. 이렇게 주면 여기가 평평하게 되죠. 웜을 꽂아주시고 이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 일반 트리플 훅. 이게 그냥 고리에 꽂으시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쿠션 고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 고리 쪽에다 꽂아주시고 방향은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게 바늘이 한쪽이 위쪽으로 올 수 있게 살짝 끝까지 올려주시고 이게 웜 방향에 꽂아주셔도 되고 뭐 취향 따라 안 꽂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꽂아주시면 편한 게 저희 캐스팅 시 줄 엉킴도 덜하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꽂아서 주시는데 이 갈치가 이게 웜을 먹을 때도 있지만 간혹 몸으로 씻기 몸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훅에 걸릴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 자작채비로 많이 쓰고도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완성품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완성품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한 상씩 들어있습니다. 그람수별로. 여기에 아까 방금 보여줬던 이런 웜을 그대로 장착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이고 추워라. 아니 보기에는 우리 김프로님이 더 추운데? 괜찮은데 저는? 아니 옆 사람이 그 패딩도 입었는데 왜 저러지? 추워요. 그대로 꽂으시면 상태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고 보통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을 무그러지면 여기 흔히 마시면 저희 순간접착제 살짝 끝에 붙여주시면 웜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주로 쓰시는 게 풀치 시즌에는 저희 영사합사. 너무 굵으면 저희 비거리도 줄고 하니까 저희 웜에는 영사 0.45 정도 추천드리고요. 갈치는 이빨에 그 상처가 나면 피가 잘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꼭 짙게 꼭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흔히 볼락 전용으로 쓰는 천번일 전용 쓰고 있고 저희는 그리고 여기 쇼크리드로 보통 갈치는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1.5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강경 프로님께 토수하겠습니다. 잠깐 질문 있어요. 이 쇼크리드를 안 쓰고 그냥 통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하셔도 되는데 갈치가 합사만 물어서 몇번 끊어졌었어요.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그죠? 뭐 기본 지그헤더에 웜을 꽂아 쓰는 채비 그리고 와인딩 완성품이 나오는 와인딩 채비 자기한테 맞는 채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준비하셔서 가까운 방파제 가셔서 뭐 즐겁게 소맛도 보시고 예,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됐나? 됐어. 아유 추워라 씨. 피싱 TV.